자, 그럼 일단 85페이지 가시면, 요거 개념을 이제 조금 아시면 되는데, 균형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 또는 균형점의 이동. 예. 여기를 이제 문제를 줄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해주냐면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회향하죠. 그죠? 공급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죠. 예. 우회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 중에 한쪽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한쪽이 변하면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해요. 이 선을 따라서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먼저 보시면은 공급이 불변인데요.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이때 균형 가격하고요. 이걸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균형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냐? 예, 이걸 알아보시면 돼요. 그죠?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죠? 예.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은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100이죠. 예, 100일 때는 공급도 100이고요. 수요도 10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공급자가 시장에 물건을 100개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늘었다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데 뭐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 무슨 상태가 돼요? 그렇죠. 초과 수요.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100이었다고요. 100이었는데 이 조건하에서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수요만 110으로 늘었다고요. 공급은 그대로 100인데. 그러면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진 상태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균형 상태에서 원래 거래량이 같았던 거예요. 공급은 100개를 생산했고 소비자들은 100개를 소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득 등이 늘어나가지고 원래 없었던 10사람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래하겠다는 양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뭐만 늘어난 거예요? 수요만. 근데 공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공급이 불변인데요.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은 거죠. 왜 줄었냐면 소득이 줄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양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거래하겠다는 양이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그대로 100이었는데 얘가 100에서 90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그 무슨 상태예요? 그렇죠.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 하고 있고요? 감소하고 얘는 뭐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기보다는 문장을 놓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 공급이 되면서 가격은 하락해야겠죠. 근데 이걸 상승이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불변이에요. 뭐가?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공급자가 원래 100개를 공급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하락한 거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팔겠다는 게 늘어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안내 방송에 의해서 졸던 사람이 깼어요. 그죠? 아,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예, 끝날 때가 다 된다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찰나였는데, 그죠? 조금만, 요것만 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일단. 예, 균형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제 탄력성을 정리하고 경제편 마무리하고 시장론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경제를 한두 주에 걸쳐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어차피 3월 달에 또 해요. 일단 오늘 배운 거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쵸?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수요도 100이었고 공급도 100이었는데, 뭐 시장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전에는 시장에 못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럼 나도 공급할 수 있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 거죠. 근데 뭐만 늘었냐면 공급만.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해서 이 가격하에서는 공급자들이 공급해봐야 이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수요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공급만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90으로. 그죠?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진 상태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한 문제로 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패턴은 지문 하나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지문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거기 85페이지 하면 중간에 거기 보면은 양가를 1번에 수요의 변화하고 균형의 이동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은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 감소하는 게 있고요. 그 밑에 가면은 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 감소하는 거두 가지가 있죠. 예, 그걸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만 변한 거예요. 한쪽은 불변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동시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동시에 변화하는 것도요, 이렇게 먼저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한대요. 그럴 때, 이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 있죠? 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 공통점이 뭐예요? 증가잖아요. 얘도 증가했고 얘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그러면 가격이 있죠? 네,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자, 여기서 이 조건 하에서는 얘가 더 많이 늘었는지 얘가 더 많이 늘었는지를 우리에게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 하에서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이게 같대요.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같다는 얘기는 둘다 균형 상태였는데 얘가 110으로 늘어났는데 얘도 11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양이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같으면 거래량은 무조건 뭐 했는데 예, 증가했는데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 그러면 불변이라는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는데 공급도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같으면요. 여기 있는 이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서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일하게 증가하게 되면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동일하게 감소하면 균형점이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증가했고요. 얘도 증가했는데 얘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뭐가? 수요가. 그러면 딱 보더라도 무슨 상태겠어요? 그렇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양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초과 소유 상태가 되니까 뭐가 된다?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는데 얘는 100에서 110만큼 늘었대요. 그러면 변화가 되고 난 이유를 보면은 수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그러면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대요. 그럼 벌써 무슨 상태겠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이 다 증가잖아요. 그러면 양의 변화는 같은 거예요. 양의 변화는 같은 거고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으면 불변이고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면 초과 수요니까 상승하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한 문제로 나오면 그래프 상에서 그려서 빨리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추세가 지문 하나가 들어와요. 그럼 지문 하나가 들어올 때 걔를 우리가 또 그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그리면 각도가 또 잘 안 나와요. 에? 저희가 그리면 각도가 이렇게 맞춰서 나가는데 내가 그리면 각도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해서 본인이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리다가 뭐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신 분은 이렇게 해도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죠.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량은 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의 가격은 알 수가 없죠. 뭐가 더 많이 줄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이 줄어드는 양이 같아요. 그러면 불변인 거죠. 얘도 100에서 90으로 줄었고요. 얘도 100에서 90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불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요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클 수 있죠. 예.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가 10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는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수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 숫자를 왜 집어넣겠어요? 그죠? 예, 안 되면은 그거라도 생각해달라. 균형을 항상 그냥 100으로 잡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수요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둘 다 감소니까 양은 다 감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들도 나올 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장을 놓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가 경제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모의고사 보잖아요. 경제 문제가 들어오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걔를 못 풀겠으니까. 근데 경제 논리가 자신 있는 사람은 나오길 기다리죠. 왜냐하면 내가 나오면 맞출 수 있으니까. 경제 원리가 네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론이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치면 한 세네 문제는 이론이에요. 이론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86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이번에 움직임이 틀려요.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뭐 했다고 그래요? 감소했다고. 그러면 요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있을 때. 그죠? 그러면 먼저 이 조건을 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수요는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 그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감소.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그렇죠. 초과 수요 상태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만 가격은
응, 상승하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돼요? 응, 양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증가가 더 큰지 감소가 큰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기출로. 그래서 문제 조건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올바르게 표시한 거. 이게 물어봤어요. 답이 뭐였냐면 균형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는 지문은 딱 5번 지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찍었겠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그죠? 예.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증가하고 감소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110으로 늘었으면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다고요.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이 같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은? 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이 상태에서 수요는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고요. 공급은 어떻게 됐대요? 예, 네, 감소했다는 거죠.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가격만 상승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반대로 갈 때 똑같죠? 그러면 균형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아까 양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좌우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것보다. 그죠? 오늘 이 수업한 건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죠? 내년 이맘때 이 앞을 지나가면서. 그때 학개론 수업 들을 때 그 소음이 많았는데도 내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부해서 내가 이거를 합격을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아니, 올해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내년에 여기저기 한 100일 정도 남기면 원래 전기수 합격자들이 수박이나 뭐 떡 같은 것을 갖고 와서 후학들을 격려하게 해서 와요.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와서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뭐 이렇게 하면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뭐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합격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이 사람 혼자 수박하고 떡하고 어떻게 들고 올 거예요. 어? 무거워서 못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도 폼도 날 거 아니에요. 어? 전통을 한번 세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통을. 어? 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근데 여기 알려주잖아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그죠? 근데 이 조건이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감소가 크니까 양은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겠어요? 어, 초과수요.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었는데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가 더 크죠? 그래도 여전히 무슨 상태예요? 초과수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양만 구별할 수 있는데 양 다 알려주잖아요. 같다, 얘가 증가가 크다, 감소가 크다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의 변화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설마 이래놓고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다 해놓고 시험장에 가서 틀리고 난 다음에 착각했다는 둥, 실수했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얘를 이해하신 분은 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뭐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공급인 거예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경우죠. 이 상태에서 균형 거래량은 알 수가 없죠. 뭐가 더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이 같대요. 이게 같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이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초과 공급이니까. 여기 다 뭐란 얘기예요? 이건 하락인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했죠. 그러니까 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둘 다 감소니까 양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움직임이 반대니까 가격은 아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모르는 거예요? 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는 하락하는데 같잖아요. 같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불변인 거예요.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죠?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었고요.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예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한다고요. 양은 어떻게 돼요? 여기 얘기해 주잖아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고. 그러면 감소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고. 아니 뭐 딴 데서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얘들이 다 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구정이 전통적인 설이라고 그러죠. 예, 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 그게 반드시 설 지나고 확인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정해주면 그날 또 안 나온다고요. 또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죠. 무슨 조건이에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근데 양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소보다 뭐가? 증가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요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아는 거고 가격은 어느 게 더 많이 변했느냐를 갖고 우리가 가격은 확인할 수 있고 움직임이 반대로 가면 가격은 아는 거예요. 그죠? 양만 우리에게 표현해 주면 아는데 양도 다 얘기해 주잖아요. 증가가 감소보다 크고 감소가 증가보다 크고 다 얘기해 주니까 양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 밑에 가면 88페이지 거기 박스 밑에 가면 4번에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 이런 거 있죠. 거긴 별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답을 여기서 유도를 해요. 그래서 매년 근래 한 3년 사이에 계속 시험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 86페이지 있죠. 중간에 있는 박스 밑에 있는 4번 그거는 별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있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고 균형량의 변화는 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 해놨죠. 예, 그거 이제 밑줄 치고 거기다 별표는 하나 해놓으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와서 탄력성 하겠죠. 예, 탄력성을 배우고 요쪽에 와서 요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한 번에 바로 이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령이에요. 이것도 나오면 요령에 딱 대입하면은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예, 우리는 89페이지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있죠. 예, 여기 정리하고 경기 변동 마무리하고 시장론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복습을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잘 해줄 거 생각하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